안녕하세요. 헬로 튜팅 뜨개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오렌지처럼 느낌이 오네요. 원래 실 색상은 멜란지 코랄이고요. 니트 컨테이너 15수 4합을 사용해서 작업했습니다. 너무 편하네요. 아마 몇벌더뜰것 같아요. 실마다 한번 느낌도 보고 하려고. 정말 기본적인 거예요. 라운드네 가디건이고요. 버튼은 18단마다 버튼 홀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마지막에는 고무단 부분에서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더 만들어서 벌어짐을 방지했고요. 네, 탑다운 방식이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소매 끝까지 전혀 잘리는 부분 없이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떴어요. 소매 부분과 목둘레 부분은 특별한 기법을 이용했는데요. 이 방법 한번 아이코드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이코드 아닙니다. 요렇게 아래에서 코를 더 잡아서 덮어씌워 코막음이에요. 그래서 처짐이 없어요. 이렇게 니트할 때 고무단을 하면 이 부분이 처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입다 보면 흔옷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얘는. 예. 그리고 버튼홀도 한꺼번에 같이 내려왔고요. 지금은 조금 썰렁해 보일 것 같아서 안에 블라우스를 하나 입고 입었는데요. 조금 썰렁해 보이지 않으려고 그랬고요. 조금 날이 좀 풀어지면 봄에는 이거 열고, 이 안에는 입지 마시고, 이거 하나, 버튼 하나만 열고 입으시면 딱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소매 부분도 고무단을 하지 않았고, 요렇게 목둘레 부분하고 똑같이 겉뜨기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겉뜨기를 덮어씌워 코막음 했어요. 그럼 보통 이렇게 도로로 말리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빨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요렇게 소매가 됐습니다. 소매는 딱요 정도예요. 제가 어떻게 뜨는지도 다 알려드리니까 그 기법을 맞춰서 뜨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요렇게 고무단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고무단 이제 배가 나왔다던가 허리가 강조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저처럼 하시지 마시고 그냥 일자로 뜨시고 이 소매 마무리하는 기법으로 이 고무단을 여기에서 일자로 원하는 길이만큼 뜨시고 거기에서 요 기법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저는 고무단이 있어서 좀 뭐라고 할까? 허리 부분을 포인트를 주는 걸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또 설명드릴 게 있을까요? 예. 탑다운 레글런 방식이고요. 옷이 가슴둘레는 지금 현재 120이 나옵니다. 60cm, 뒷판 60cm에서 굉장히 여유 있는 핏이고요. 저는 자주 입게 될 옷이라 정말 여러 가지 패턴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노멀한 디자인이 좋을 것 같아서 저번에는 브이넥으로 된게 있는데 이번 거는 일부러 라운드로 했어요. 라운드로 하면 더 많이들 입으실 것 같아서 라운드로 했고요. 라운드 부분도 어떻게 됐는지 보여드릴게요. 깔끔하게 됐죠? 이제 저는 영상을 찍고 나면 이걸 빨 거예요. 빨고 나면 바늘 땀수가 훨씬 가지런하고 예쁘게 나오겠죠? 에어울이라 굉장히 포근포근 부드럽습니다. 정말 부드러워요. 까실거림 저에게는 전혀 없어요. 유독 부드럽네요. 포근포근 부드러워요. 예, 좋습니다. 예, 저는 그러면 튜토리얼 진행하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그냥 나가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버튼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어요. 감사합니다. 튜토리얼 진행하겠습니다. 3mm 대바늘,
그리고 에어올 사합을 준비했습니다. 코는 98코를 우선은 만들어 주시면 돼요. 편하실 대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럼 98코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죠. 뜨려고 하는 길이의 실을 3배 정도 하시면 여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볼 부분을 위로 가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부터 코를 만들어 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코를 만드는 방식 그대로 98코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만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마커 4개를 준비하시고 98코를 만드는 부분에서 23코 마커, 10코 마커, 32코 마커, 10코 마커, 23코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조금 더 편리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처음 부분만 조금 보여드리고 하도록 할게요. 그게 빠지는 것보다는 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할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코의 다음에도 마커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일곱 코 마커 16코. 일곱 코 마커 16코. 이 부분은 버튼단을 떠서 내려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 부분 한 다음에 지금 7코를 떴잖아요. 만들었잖아요. 둘, 넷, 여섯, 7코 마커 하나 끼워주시고 또 16코 마커 이런 식으로 끼워주시면 돼요. 전구 마커 저는 끼웠고요. 편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은 총 마커가 6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 만들고 와서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수를 다 만들었어요. 7코 마커, 16코 마커, 10코 마커, 32코 마커, 10코 마커, 16코 마커, 7코 이렇게 해서 끝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지 잘 보여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코스를 만들어가면서 뜰 거예요. 우선 안뜨기로 떠주시고 첫 코는 고무단을 7코 뜰 거예요. 겉뜨기로 떠주시고 다시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됐어요.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이제 마커를 옮겨주시고 쭉 안뜨기를 떠주겠습니다. 언제까지? 쭉 뺑돌아서 여기까지 다음 앞판이 될 부분 전까지 오겠습니다. 쭉 마커 옮기면서 안뜨기로 쭉 안뜨기로 여기까지 와줄게요. 16코, 10코, 32코, 10코까지 뜨고 오겠습니다. 안뜨기로. 여기까지 왔고, 여기에서 한 코만 더 안뜨기로 떠줄게요. 여기까지 안뜨기로 쭉 떠왔고, 마커 옮기고, 여기 16코가 있는 이 상황에서 한 코만 안뜨기를 더 할게요. 그리고 턴해서, 이 상황에서 코를 비움코 하나를 더 걸게요. 이렇게 걸고, 다시 안뜨기로 떠갈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가짜 코가 걸려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아래에서 이 코와 코 사이 아래에 한 코가 있죠? 그 코를 쓰셔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코를 늘리면 안 예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뜬 거뜨기 코, 그 코를 살짝 꼬아서 꼬아 거뜨기 하며 한 코를 늘려줄게요. 다시 마커 옮겨주고 이 마커마다 다 이렇게 해줄 거예요. 마커가 하나, 둘, 셋, 네 개. 어깨선 부분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이쪽에서 양쪽에서 꼬아 거뜨기 해줄 거예요. 꼬아 거뜨기로 한 코를 플러스 1씩 매번 거뜨기 단에서 할 거예요.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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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네. 그러면 거뜨기 단에서 코가 넷, 총 8코씩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코를 늘렸을 때 가장 레글런이 자연스럽게 많이 편안한 늘림이 됩니다. 거뜨기 하시고 꼬아서 거뜨기 한번더 해주시면 돼요. 계속 볼게요. 다음 마커까지 거뜨기 해주시고. 마커가 나왔죠? 이 코는 빼지 말고 그대로 꼬아서 거뜨기. 꼬아 거뜨기. 다시 마커 옮기고 한 코를 떠주고 그 코를 빼지 말고 꼬아 거뜨기에서 한 코를 또더 늘려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쭉 해서 10코 다음 여기서도 한코 이렇게 늘려주시고 한 코를 더 떠줄게요. 이 부분에서 영상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쭉 떠왔고요. 여기 마커 좌우로 한 코씩도 늘리면서 숏노우 들어갈 건데요. 마커 전에서 한코 거뜨기 하시고 꼬아 거뜨기 하면서 한코 늘려주시고 마커 옮겨주시고 한코 뜨고 꼬아 거뜨기 해서 한코 늘렸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한 코를 뜬 상황에서 턴 해주시고 또 비움코 하나 앞으로 이렇게 걸으면서 뒤로 안 뜨게 할게요. 안 뜨게 할 때는 코가 늘어나지 않아요. 늘림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가짜 코 하나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쭉안 뜨기로 다음 가짜 코가 나올 때까지 안 뜨기 하겠습니다. 네, 쭉또 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가짜 코죠? 가짜 코가 걸린 데 부분까지 계속 안 뜨기로 떠 오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 이무에 걸림 가짜 코를 그대로 두시고 다음 떠야 할 코가 위로 가게 한 다음에 가짜 코를 뒤로 가게 하셔서 두 코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가까이 떠야 할 코를 위로 보이는 면으로 가짜 코를 뒤로 해서 두 코를 한 코로 떠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코를 잡았고요. 다시 턴한 코, 비움코, 가짜 코를 걸고 또쭉떠 가는데요. 예, 어깨선 네 군데에서 꼬아 거뜨기로 한코 늘려주시고 마커 옮기고 한코 뜨고 꼬아 그 코를 꼬아 거뜨기 해서 늘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가짜 코가 나올 때까지 네 군데의 마커에서 방금 한 것처럼 좌우로 한 코씩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쭉또떠 오고 있고요. 가짜 코 걸어놓은 이코 바로 전 마커 부분이에요. 역시 여기에서도 한코 거뜨기 하고
코와 겉뜨기로 한 코를 눌려주시고 라면 마커 옮겨주시고 역시 똑같이 겉뜨기 코와 겉뜨기 해서 한 코 눌려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한 코 떠주시고 가차코 걸려있죠? 역시 똑같이 떠야 할 코를 앞으로 가차코를 뒤로 해서 두 코를 한 코로 떠주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두 번째 가차코를 끝냈습니다. 다시 턴 해서 다시 한번 앞으로 걸고 안뜨기 해서 이마에 가짜코가 하나 생겼어요. 다음번에 한 번 더 걸어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쭉 다음 가짜코가 나올 때까지 안뜨기 하겠습니다. 네, 또 쭉 끝까지 왔고요. 가짜코가 걸려있고 떠야 할 코가 앞에 있죠. 떠야 할 코를 앞으로 찌르고 가짜 코를 뒤로 걸어서 한 코를 만들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 다시 턴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잘 만들고 있죠. 네, 그러면 다시 한번 가짜 코를 걸고 한 코를 떠서 마커가 있는 네 군데에서 좌우로 한 코씩 여기 마커가 나왔죠? 한 코를 뜨고 코와 겉뜨기로 한 코를 눌려주고 마커 옮기고 한 코를 뜨고 코와 겉뜨기로 한 코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 뜨고 역시 마커마다 좌우로 한 코씩 만들고 가차코가 나올 때까지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좌우로 눌렸고요. 쭉 가겠습니다. 마지막 가차코 한 코가 나올 때까지 손이 잘 보이도록 이렇게 뜰게요. 예, 이렇게 해서 마지막 가차코 한 코가 나왔죠? 예, 떠야 할 코를 앞으로 위로 가게 가짜 코를 뒤로 가게 해서 두 코를 한 코로 예,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한 코씩 앞판에 코를 세 코를 잡았어요. 세 번에 걸쳐서 한 코씩 한 코씩 한 코씩 이제 턴 해서 가짜 코를 뒤로 이렇게 걸어서 걸림 코를 만드는 거죠. 비운 코를 그렇게 해서 안뜨기로 가겠습니다. 가짜코가 하나 걸려있죠? 안뜨기로 쭉 다음 가짜코가 걸려있는 부분까지 안뜨기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가짜코가 하나 남았죠? 그럼 떠야 할 코를 위로 가게 하고 가짜코를 뒤로 가게 해서 두 코를 한 코로 떠주시는데 한번 그렇게 떴죠? 다시 한번 안뜨기 한 코를 더 뜨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코를 잡아줄게요. 턴 해주시고 두 코를 잡은 후에 앞판이 될 코에서 두 코를 잡아내고요. 다시 가짜코 하나를 걸고 네, 쭉 겉뜨기로 떠나가는데 마커 부분 역시 똑같이 마커 부분이 나오는 부분에서 속도를 낼까요? 마커 부분이 나오는 부분에서 한 코씩 코와 겉뜨기 마커 옮기고 코와 한 코를 뜨고 코와 겉뜨기 이렇게 해서 마커를 중심으로 지금 좌우 계속 늘리고 있죠? 네 군데 역시 하고 난 다음에 가짜 코 나올 때까지 쭉 겉뜨기 하겠습니다. 코 늘리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쭉 왔고요. 여기서도 가짜 코를 남겨두고 쭉 떠왔습니다. 마커 좌우에서 한 코씩 코와 겉뜨기 늘리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떠야 할 코를 위로 가게 가짜 코를 뒤로 가게 해서 두 코를 한 코로 떠줍니다.
다시 한번 한 코를 더 늘려줍니다. 이쪽도. 그래서 좌우가 두 코씩 앞팔에서 주워주도록 되었죠. 다시 턴 한 코를 가짜코 걸어주시고 뒤로 해서 안뜨기로 떠주시면 한 코가 가짜코가 만들어졌죠. 예, 이번에는 코 늘림 없이 쭉 나머지 안뜨기를 해주시는데 다음번 가짜코가 나올 때까지 쭉 안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안뜨기로 떠오니까 또 가짜코가 남았습니다. 그럼 떠야 할 코를 위로 가게, 가짜코를 뒤로 가게 해서 안뜨기. 한 번 더 안뜨기를 해서 두 코를 한 번 더 주워주도록 할게요. 다시 턴 가짜코 걸어주시고 비움코죠. 비움코 걸어주시고 쭉 겉뜨기 해주시는데 마커 있는 부분만 한 코씩 더 코와 겉뜨기로 늘려주신 거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기 가짜코 걸린 거에 또 역시 다음에 떠야 할 코 해서 두 코를 한 번에 떠주시고 한 번 다시 한 번 한 코를 더 떠서 두 코씩 두 코씩 두 번 잡아주었습니다. 턴 또 역시 코를 하나 걸어주시고 안뜨기로 쭉 떠러 갈게요. 그럼 가짜코가 하나 걸려있죠? 안뜨기로 쭉 다음 가짜코가 걸리는 데까지 쭉 안뜨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떠왔고요. 가짜코가 또 마저 걸려있습니다. 떠야 할 코를 위로 가게, 가짜코를 뒤로 가게 두 코를 합쳐서 한 코로 떠주시고 마저 한 번 더 한 코를 안뜨기 더 떠주시고 한 코 더 잡아서 총 세 코를 앞판에서 주워주었습니다. 턴 다시 한 번 가짜 코를 걸고 겉뜨기로 쭉 떠가는데 네 군데에서 좌우로 꼬아 겉뜨기 마커 전후로 꼬아 겉뜨기 해서 한 코씩 늘리는 거 총 겉뜨기 단에서 8코 늘리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가짜코가 걸리는 데까지 쭉 뜨겠습니다. 또 가짜코가 겉뜨기로 코 늘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가짜코 나왔죠? 떠야 할 코를 위로 가게 그 다음에 가짜코는 뒤로 해서 두 코를 한 코로 떠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한 코 더 또 한 번 더 해서 세 코를 주워주었습니다. 턴 가짜코 하나 걸었고요. 비움코죠. 이렇게 안뜨기로 쭉 코 늘림 없이 안뜨기로 떠가는데 다음 가짜코까지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뜨기로 쭉 떠갈게요. 쭉 떠오다 보니 역시 또 가짜코 나왔죠? 앞으로 가서 한 코를 잡고 떠야 할 코 잡고 가짜코를 뒤로 가게 해서 두 코를 안뜨기로 한 코 떠주시고 잘 봐주세요. 이제 세 코를 더 주울 거예요. 한 코 방금 이렇게 주었죠?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네 코를 안뜨기로 주워주었습니다. 턴 하시고 가짜코 비움코 하나 걸고 겉뜨기로 쭉 가는데 네 군데에서 좌우로 꼬아 겉뜨기로 한 코씩 늘리는 거 총 8코 늘리는 거 잊지 마시고 쭉 다음 가짜코가 나올 때까지 겉뜨기 하겠습니다. 역시 가짜코가 나올 때까지 왔고요. 떠야 할 코를 앞으로 가짜코를 뒤로 두 코를 한 코로 한 번 떴죠. 둘, 셋, 넷 겉뜨기 하고 이제 두 코가 남았어요. 이렇게 하면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턴 다시 가짜코 하나 걸고
뒤로 안뜨기로 쭉갈 거예요. 가짜코가 걸려 있죠? 다음 안뜨기가 나올 때까지 쭉 안뜨기 하겠습니다. 다음 가짜코가 나올 때까지 쭉 안뜨기 하겠습니다. 네, 쭉 떠왔고 안뜨기로 쭉 떠오니까 가짜코가 나왔고 이제 요렇게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끝까지 갈 거예요. 가짜코를 뒤로 하고 떠야 할 코를 위로 가게 해서 두 코를 한꺼번에 잡고 안뜨기 합니다. 다시 한번 안뜨기. 마커 옮긴 다음에 이제 마커를 옮기고 일곱 코가 있죠? 볼게요. 앞으로 해서 겉뜨기 할게요. 지금 뒷면이에요. 겉뜨기. 다시 앞으로 보내서 안뜨기. 뒤로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두 코. 잘하셨어요. 쭉 해서 여기 고무단을 버튼단을 고무단으로 함께 쭉 내려갈 거예요. 네. 그럼 다시 겉뜨기 한 코 당겨 주시고 다음 겉뜨기 한 코. 이제 고무단은 고무단대로 이어갑니다.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하신 다음에 이제는 별게 없어요. 이제 쭉 앞판 겉뜨기 해주시고 지금 코를 모아봤는데요. 이만큼 고무단 버튼단 부분 앞판은 아직 이쪽으로는 안 갔어요. 이쪽 부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고무단 7코 했고요. 이제 겉뜨기로 쭉 떠갈 건데요. 이제부터서는 똑같아요. 마커 좌우 코와 겉뜨기 한 코로 늘려주는 거 한 코씩 하나 둘 쭉 셋 넷 해서 총 8코 겉뜨기 단에서만 8코씩 쭉 늘어갈 거예요. 그럼 쭉 떠서 그렇게 뜨면서 이 부분에서 코 줍고 어떻게 지금 두 코가 남아 있죠. 어떻게 이쪽으로 또 가는지 요 부분 나올 때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쭉 겉뜨기 하면서 코눌림 4군데 총 8코 늘리는 거 잊지 마시고 쭉 한번 같이 와요. 여기까지 여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쭉 떠왔어요. 가짜 코가 나왔죠. 두 코가 마커 전에 두 코가 있어요. 그러면 떠야 할 코를 앞으로, 가짜 코를 뒤로, 두 코를 한 코로 해서 한 코를 떠줬어요. 또 다시 겉뜨기 한 코 해주시고 마커를 옮겨주시고 이제 이 일곱 코를 고무단을 뜰 거예요. 먼저 안뜨기, 다시 겉뜨기. 여기가 이미 되어 있네요. 그래도 이렇게 할게요. 이게 맞습니다. 예.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해주시고, 나머지 두 코는 겉뜨기 하겠습니다. 네. 이게 예뻐요. 예. 이렇게 해서 겉뜨기 했습니다. 다음에는 여기에서 턴 해주시고요. 이제는 패턴에 따라서 그대로 겉뜨기는 겉뜨기로 안뜨기는 안뜨기로 해서 패턴의 흐름에 맞춰서 끝까지 떠주겠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쭉 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단추구멍만 만드는 것만 영상을 넣어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고 이제는 쭉 이 네 군데 레글런 늘림하는 데서만 일정 길이만큼 떠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길이도 알려 드릴게요. 쭉 떠 주세요. 쭉
뜨면서, 저는 지금 뜨면서 단추구멍을 내고 있는데요. 단추구멍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쉽고 편하게 뜨실 수 있어요. 우선은 먼저 한 두 단 뜨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단에서 단추구멍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뜨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세 코를 뜰게요.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해주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한 다음에 실을 뒤로 가게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겉뜨기를 뒤로, 안뜨기를 앞으로 해서 이 뒤로 간 실에 비운 코 하나를 넣어주면서 안뜨기로 떠주겠습니다. 그래서 비운 코 하나가 들어가고 안뜨기 됐죠. 다시 겉뜨기, 겉뜨기 이렇게 됐어요. 네, 다시 턴 한 다음에 안뜨기로 당겨주시고 안뜨기 한번 해주시고 다시 겉뜨기 한번 해주시고 다시 이 상태에서 비움 코를 스킵하시고 다시 이렇게 한번 감아서 비움 코를 한번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걸려있는 건 두 번 걸려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겉뜨기 한번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비움 코가 있어요. 여기가 단추 구멍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끝까지 패턴의 흐름에 맞춰서 쭉 가겠습니다. 안뜨기로 쭉 가주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되돌아오면서 앞에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안뜨기로 쭉 가고 다시 마커 있는 부분에서 좌우 코늘림 하면서 겉뜨기로 오면서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겉뜨기로 이제 반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겉뜨기로 쭉 떠서 오다가 마커 옮겨주시고 단추구멍을 만들어주지요. 지금 만들고 있죠. 안뜨기, 겉뜨기, 다시 안뜨기 한 다음에 비운 코 두 번 걸었던 이 코를 이제 두 코를 합쳐서 겉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안으로 안뜨기, 겉뜨기, 겉뜨기. 네, 이렇게 해서 세로 단추구멍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단추구멍을 첫 번째 만들고 나시면 이 코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단을 뜨신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역시 다음 것도 여기서 단수를 재서 18단 다음에 단추구멍을 매번 18달 다음에 단추구멍을 만들어주시면 가장 이상적인 단추구멍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쭉 떠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소매 분리 전까지의 길이를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매 분리 전까지 여기에서 엣지 부분에서 앞판의 엣지 부분에서 시작해서 직각으로 내려와서 24cm가 될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글런 늘림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일반적으로는 19cm가 직각으로 내려오는 길이에서 소매 분리가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왜 24cm이냐면 일반적인 실로 하실 때는 일반적인 램수울이나 일반적인 세로 수축이 단 수축이 크지 않는 실로 하실 때는 일반적으로 19cm 직각으로 19cm를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작업하고 있는 실이 에어울이에요. 그래서 단수축이 심하다고 하니까 그걸 고려해서 24cm까지 떠주면 살짝
빡시하게 나오면서 적당할 것 같아서 저는 24cm로 할 예정이고요. 체형이 좀 작으신 분들은 23cm 여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23cm가 될 때까지 떠주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저는 레글러 눌림 소매 분리 전까지 직각으로 24cm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매 분리하기 전까지 꾸준히 코눌림 하면서 작업하도록 할게요. 단추구멍은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소매 분리 하는 부분에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 또 내려왔는데요. 저는 현재 지금 23cm만 뜨도록 할게요. 23cm만 떠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도 살짝 세로 수축을 생각하면 24cm까지 떠주시는 게 안전하겠죠. 저는 요 정도만 떠도 빨 때 스킬이 있기 때문에 저만의 노하우가 있어서 23cm만 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세로 수축을 염려하시는 분은 24cm까지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매 분리 시작하겠습니다. 별도의 돗바늘과 실을 이렇게 준비해 줍니다. 이 실은 현재 면사, 기모감이 없는 가방끈 같은 그런 실입니다. 이런 실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유리하죠. 준비해 주시고요. 앞판 부분을 다 떠주시고 겨드랑이와 겨드랑이 소매 부분, 이 부분을 주워줄 거예요. 우선은 여기까지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쭉 겉뜨기를 떠왔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걸려있는 마커, 어깨 부분의 마커를 제거해 줄게요. 어디까지 할 거니? 이제 코를 주워줄 건데요. 코를 줍기 전에 이 바늘에 마개를 하나 꽂아주시면 좀 안심하고 코를 줍기가 편해질 거예요. 마커 잠깐 옮겨주시고 어깨코에서 여기 다음 마커까지 있는 어깨코를 모두 주워줄 거예요. 바늘과 실을 이용하시고요. 준비해두었던 바늘을 이용해서 이 어깨코를 모두 바늘과 실에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옮겨주고 난 다음에 영상 이어갈게요. 네, 이렇게 해서 실에 다 옮겨주었어요. 그럼 마커를 빼주시고요. 역시 여기도 안심하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마커 마개를 끼워줄게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실을 당겨서 묶어주시면 안심하고 이제 겨드랑이 소매 분리가 되었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겨드랑이 코를 주워 주셔야 되는데 만들어 주셔야 돼요. 겨드랑이 코를 마개 다시 한번 풀고 겨드랑이 코를 만들 건데요. 겨드랑이 코는 이미 체형이 77 이상이신 분들은 한 15코 하시면 좋겠지만 저는 가슴둘레 100으로 기준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7코만 만들어 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자신의 체형이 크다 하시는 분 이 겨드랑이 코에서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쭉 떠나갈게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벌어짐을 주기 싫으시면은 요 마지막 코하고 이 떠야 할 마지막 이 일곱 번째 떴던 이 코 두 코를 한 코로 잡고 두 코를 떠주시면 좋아요. 두 코를 한 코로 잡고 떠주세요. 그렇게 쭉 떠주시면 됩니다. 요 어깨 방금 소매 만든 것처럼 반대편 쪽도 똑같이 작업하시고 원하는 몸판의 길이만큼 작업하시면 되는데 저는 30cm만 작업할 겁니다.
자신의 키가 크신 분들은 더 작업하시, 메리야 쓰듣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버튼단, 앞부분에 있는 버튼단 부분 잊지 마시고, 18단에 한 번씩 버튼 홀을 만드는 거, 만 잊지 않으시면 이제부터는 어려움 없이 쭉 메리야 쓰듣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매 분리를 하고 난 후에 일정 길이만큼 쭉 몸판을 떠줬습니다. 저는 30cm를 떠주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버튼홀을 오른손이 되는 쪽에 버튼홀을 18단마다 내려가면서 홀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본인의 신체 사이즈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고요. 버튼홀을 마지막까지 해서 18단에 홀을 넣어 주었는데, 그 다음에 고무단을 떠 주었는데요. 여기에서는 바늘 호수를 3.5로 바꾸면서 지금 몸판은 4.0으로 떴죠. 몸판을 뜨던 4.0 바늘을 3.5mm 바늘로 바꿔주고 난 다음에 고무단 부분은 이렇게 안뜨기 겉뜨기로 떠 주었는데요. 8코를 한코 7코를 뜰때 6코는 고무단으로 떠주면서 마지막 7코, 8코를 한 코로 잡아서 총 8코를 7코로 줄여주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살짝 이렇게 안쪽으로 몰리는 형태가 됩니다. 바늘은 3.5로 줄였고요. 코수도 8코를 7코로 줄이면서 작업을 했더니 이렇게 셔링이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고요. 이건 덮어씌워 코막음 했는데요.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도 이 이중 코막음 방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저는 하다 보니까 이 버튼홀 부분이 18단마다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18단 을 내려가지 못했지만도 마지막에 홀을 하나 만들어 주었어요. 아마도 잠그진 않을 테지만 오픈을 하더라도 밸런스가 맞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 몇단 되지 않아도 홀을 만들어 주고 고무단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이제 목둘레 부분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목둘레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고무단을 넣어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고무단을 넣지 않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고무단을 넣어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제가 쓰는 사용하게 될 방법도 아마 좋은, 새로운 꿀팁이 되실 것 같아서 새로운 방법을 이용해서 고무단 부분을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목 부분 시작하겠습니다. 저하고 똑같이 시작한 분이시라면 오른쪽 버튼홀이 있는 이 부분에 실이 코 잡았던 실 끝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럼 실을 연결해 줄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그 실로 시작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해도 무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을 연결할게요. 풀어지지 않는 실 연결 방법을 통해서 연결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했고요. 이제 3.5 대바늘을 이용할 거고요. 방법은 이렇게 한 코에 1대1로 다 잡을게요. 1대1로 한 코에 하나씩 잡도록 하겠습니다. 1대1로 코를 잡아주시고 끝까지 잡은 후에 작업을 할게요. 우선은 끝까지 1대1로 코를 잡고 가겠습니다. 네, 겉뜨기로 쭉 코를 잡아왔고요. 이번에는 턴해서 안뜨기로 끝까지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뜨기로 끝까지 와주었으면 다시 옷의 겉면으로 와서 이제부터
코를 덮어 씌워 코 막음을 해줄 건데요. 첫 코를 떠주시고 난 다음에 이코 안쪽 옆에서 잘 봐주세요. 확대를 할게요. 다시 한 코는 떠주시고 옆에 코에서 아래에서 지금 떴더니 옆에 코이코 아래에서 한 코를 끌어올려서 이한 코랑 떠야 할이한 코랑 두 코를 한꺼번에 한 코로 떠줍니다. 그런 다음에 덮어 씌워줍니다. 다시 아래에서 한 코를 끌어올리고 두 코를 한 코로 떠주시고 덮어 씌워줍니다. 끝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아래에서 한 코를 끌어올리고 떠야 할한 코와 합쳐서 두 코를 한 코로 거뜬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떴던 코로 덮어 씌워줍니다. 이렇게 끝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거의 다 끝났죠? 몇코 남았는데 마지막 부분 하는 방법도 끝까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이어켰습니다. 아래에서 코 하나 봐주고 이렇게 해서 두 코를 한 코로 떠주신 다음에 덮어 씌워서 마무리합니다. 역시 마지막 코까지 똑같은 루트로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코 걸어 올려서 예, 두 코를 한 코로 떠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덮어 씌워서 코막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한 코로 떠서 마무리하고 네, 적당한 길이를 놓고 커트 해줬습니다. 당겨서 마무리. 실정리 해주시면 끝나겠습니다. 목 라인을 깔끔하게 처짐 없이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고무단을 굳이 넣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좀더 깔끔한 느낌의 마무리가 되겠죠. 안쪽은 이렇게, 겉쪽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팔소매를 연결하는 부분으로 가지도록 할게요. 팔소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4.0 쇼팁을 저는 이용하는데요. 쇼팁이 없으시면 장갑바늘 아니면 긴 롱팁밖에 없으시면 매직 루프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 작업을 한 번만 하실 게 아니시라면 쇼팁을 준비해 주시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럼 저는 쇼팁을 이용했고요. 할 거고요. 이렇게 소매 부분에 분리했던 실을 잠궜던 부분을 열어주시고 이 코를 한코한코 주워서 우선은 한코한코 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코를 다 주워 주었습니다. 이 실은 제거를 해 주시고요. 이제부터 실을 준비하시고 이제 쭉 떠나갈게요. 실을 U자로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에 이코 걸려 있는 코 아래에서 코를 하나 찾아서 그 코를
떠줄게요. 한 코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살짝 한번 꼬아주면 조금 더 튼실함이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코를 떠줄게요. 이렇게 떠주시면 한 코를 떴습니다. 역시 여기 옆에서도 아래에서 한 코를 떠줄 건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떠주도록 할게요. 한 코를. 그래서 임의에 두 코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부터는 매 코를 한 코씩 잡아서 성실하게 한 코씩 잡아주시면 예, 코가 벌어지는 현상 없이 잘 주워주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코씩 찾아서 코를 주워줄게요. 이 코를 잘 주워주시면 이 겨드랑이에 구멍이 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코씩, 이제부터서는 한 코씩 주워줄게요. V자가 보이시죠? 이렇게 V자에 위에서 한코 주워주고, 이 부분은 다 보여드릴게요. 따라 하시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 코씩 주워주시고요. V자 위에서 한 코. 이렇게 하면 깔끔한 이음이 돼요. 구멍 나는 게 없이. 또 이쪽도 쭉 끝까지 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계속 한 코씩 줄게요. 예, 여기서 한코 주워줬으면 마저 이쪽에서도 아래에서 한 코를 주워줄게요. 이렇게 아래에서 한 코를 주워줍니다. 됐어요. 좌우에서 한 코를 주워줬어요. 이제는 뱅글뱅글 돌아서 원형으로 계속 떠주시면 돼요. 원형으로 계속 떠주시고 계속 떠주시는데 뱅글뱅글 돌려서 현재 20cm까지 떴습니다. 원통으로 쭉 20cm를 뜨시고 나면 이제 겨드랑이 코 눌렸던 가운데 코에서 쭉 내려가서 두 코, 양쪽으로 한 코씩 줄였습니다. 이제 이 줄이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고요. 12단을 뜨고 또한 코씩 두 코를 줄였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저는 줄였는데요. 또 줄이는 방법을 바로 보여드릴 거예요. 여섯 번 줄이고 나면 소매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럼 줄이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12단에 한 번씩 줄일 건데요. 줄이는 방법은 두 코를 한 코로. 다시 한번 두 코를 한 코로 줄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두 코를 한 번에 겉뜨기 한번 해주시면 양쪽에 한 코씩 줄어듭니다. 그렇게 해서 두 코를 줄였어요. 12단에 한 번씩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6번 줄이고 난 다음에 단 소매 단 마무리 짓는 법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6번 줄였습니다. 중 한번 세볼게요. 20cm까지 뜬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줄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는 저는 하나, 둘, 셋 코를 세 단을 뜬 다음에 이제 줄여 나갈 거예요. 목선에서 떴던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뜰 거예요. 이제 소매 부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아래에서 코를 잡고 떠야 할그 코하고 한 코로 뜨고 난 다음에 역시 이 아래에서 한 코를 잘 보이게 한 코를 끌어올리고 두 코를 잡고 겉뜨기 해주시고 덮어 씌워줍니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아래에서 코를 잡고 목선하고 똑같은 방법이에요. 두 코를 잡고 겉뜨기 하신 다음에 덮어 씌워 코막음 해줍니다. 이렇게 끝까지 한 바퀴를 돌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면 소매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렇게 통통하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 뜨고 마지막 부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을 끝까지 하면서 그 부분도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이어갑니다. 끌어올리고 두 코를 한 코로 뜨고 덮어 씌워서 마감.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떴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그한 코를 한번더한 코를 떠주시고 바짝 당겨줍니다. 바짝 당겨주고 난 다음에 이 마지막 실은 끊어줄게요. 실 정리할 여유분을 두시고 끊어줄게요. 당겨서 마무리. 끝났습니다. 이제 돗바늘에 이어서 실 정리만 해주시면 끝났어요. 그럼 단추 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상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헬로 테딩 뜨개입니다. 이번 작품은 노멀한 라운드의 일반 가디건이에요. 네, 이걸 왜 작업했냐면 두툼한 라운드의 가디건은 초보자분을 위해서 6mm로 작업한 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6mm로 작업한 건 두툼해서 더워서 많이 입게 될 확률이 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작품은 4mm로 작품을 했기 때문에 정말 요긴하게 잘 입으실 수 있어요. 이건 세탁 전인데요. 품이 이 정도 나옵니다. 한번 품을 재볼까요? 약120 가슴 둘레 120이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정말 편안한 라운드 부분이에요. 라운드가 이렇게 조여져 있다라고 느껴져서 힘드시면 단추 하나 버튼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산뜻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안에 난방 같은 거 입고 입으시면 될것 같고요. 18단마다 한 번씩 버튼 홀을 만들었고요. 버튼 홀 만드는 방법도 다 나와 있고요. 또 이 버튼단은 원판을 뜨면서 같이 함께 떠 내려가는 형태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쉬워요. 한 번에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뜨는 옷이에요. 네. 그리고 라운드 넥 부분. 팔통도 좀 여유가 있어서 조금 편하고요. 소매 부분은 요렇게 했어요. 지금 세탁을 하지 않아서 살짝 우는데 세탁을 하게 되면 매끈하게 될 거예요. 겉뜨기로 쭉 떠왔는데 이게 보통은 말리죠. 바깥으로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게 그냥 아직 세탁 전임에도 불구하고 요렇게 그냥 끝나요. 한번 빨고 나중에 또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깔끔하게 됩니다. 목 부분하고 똑같은 형태로 작업을 했습니다. 네. 깔끔하죠? 투박스럽지 않죠? 고무단을 했으면 좀 투박하다는 느낌이 들 텐데, 투박하지 않아요. 그러면 단추도 얌전히 잠글게요. 마이크가. 예, 요렇게 되는 디자인입니다.
개나리 색으로 해도 예쁠 것 같아요. 아주 살짝 여리여리한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리여리한 색상으로 하셔도 예쁠 것 같고요. 저는 자몽 같은 느낌의 색상입니다. 멜란지 코랄인데요. 원래 실제 명은 현재는 판매가 품절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느낌입니다. 네. 버튼도 이렇게 오렌지를 슬라이스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버튼 패턴으로 어떻게 집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짬짬이 모아놨던 버튼들이 이렇게 요긴하게 잘 사용이 되네요. 네, 목 부분 라인 이 팁을 좀 가져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 소매 부분도 고무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리지 않죠. 네, 이렇게 하시는 팁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사실은 저는 허리단을 이렇게 고무단을 했는데요. 이렇게 일자로 쭉 뜨다가 이 기법으로 마무리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좀 허리가 있거나 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떠서 일자로 뚝 떨어지게 하고 입으셔도 뱃살 고민하신 분들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쭉 18단마다 뜨다 보니까 여기서 고무단 부분에서 여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개에 버튼단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형태라 마저 하나 더 버튼단 홀을 만들었고요. 예, 이렇게 입으셔도 될 것 같고 저는 이것도 좀 다른 포인트인 것 같아서 이렇게 달았습니다.